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연봉 또한 이 기회로 높여보고 싶었고요.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도움이 되고 프로젝트 일정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패스트 캠퍼스 PM 부트캠프엔 편직자 특권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대기업의 실무를 프로젝트로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 PM 부트캠프 3기를 수료한 오종민입니다. 저는 게임학과를 졸업하고 정부지원사업 운영 매니저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퇴사 후 커리어나 스킬 면에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직종 변경을 고민하다 PM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요. 현재는 PM 부트캠프를 졸업하고 AI 기업의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경력이 있긴 했지만 커리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의 강점을 살려서 직무를 고도화하고 싶었고요.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연봉 또한 이 기회로 높여보고 싶었고요. 혼자서 PM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향후 5년에서 10년 후에 커리어를 고려했을 때 패스트 캠퍼스 PM 부트캠프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타사 부트캠프도 많이 구글링해봤는데 패스트 캠퍼스가 가장 체계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건 PM 부트캠프에서 많은 기업의 레퍼런스를 학습하고 실제 서비스 기획에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짝 나아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걸 구체화해서 성공적인 서비스 기획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패스트 캠퍼스 PM 부트캠프엔 편직자 특권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대기업의 실무를 프로젝트로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우수 수료생에게 제공되는 베네핏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타사에서 PM 자격증 교육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PM은 직무 특성상 신입의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M 부트캠프 수강생님들 중엔 사회초년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상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니 다들 저보다 실력이 좋아서 저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PM 부트캠프에서는 PM 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학습과 실습이 진행됩니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가설 설정으로 시작하여 실질적인 문제점 도출을 위한 데스크 리서치와 인터뷰도 진행합니다. 아이디어 검증과 AB 테스트로 해결 방법을 구체화하고 피그마로 시각화까지 마무리합니다. 서비스 기획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었죠. 강의는 전부 만족스러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담 강사이신 홍석희 강사님의 서비스 기획 교육입니다.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기획으로 해결한다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떠한 베네핏을 주고자 했는가처럼 한 발짝 나아가서 고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이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옳은 BM 모델인가 같은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내용을 배워하는 만큼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는데요. PM 부트캠프 담당 매니저님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처럼 고민 상담을 해주셔서 포기하거나 꺾이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수강생 문의사항에 세심히 대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대기업 현직자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대기업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기업 입장에서 서비스 기획은 어떤 방향성과 큰 틀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PM 부트캠프는 총 3번의 프로젝트로 진행됐고 그룹 과제와 미니 프로젝트, 그리고 파이널 프로젝트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그룹 과제는 자유주제로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경험해보는 것에 가깝고요. 그 이후에 미니 프로젝트와 파이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룹 과제와 미니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업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업 연계 프로젝트인 파이널 프로젝트에서는 UX UI 디자이너, 프론트엔드, 백엔드 부트캠프 수강생들과 함께 협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패키지 여행 서비스를 주제로 잡았는데요. 타 부서 사람들과 협업하여 PM에게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일정 관리 스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일을 했지만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과 협업하거나 만날 일이 전혀 없었는데요. 부트캠프의 협업으로 PM 입장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 프로젝트에서는 링크를 수집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실습 프로젝트를 통해 이론에서 나아가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미니 프로젝트에서는 대기업과 연계하여 리뷰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닌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PM으로서 필수적인 협업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PM 부트캠프를 수료하고 AI 회사의 서비스 기획자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창립 멤버로 합류해서 2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제 경력과 패스트 캠퍼스 PM 부트캠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지속적으로 합류 제안을 주셨고요. 요즘 트렌드인 AI 분야의 기업이어서 저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수료 후 바로 입사했습니다. 취업 준비에 있어 이력서를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트캠프 활동 내역과 수료증을 첨부한 이력서를 거의 모든 채용 플랫폼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또 저는 부트캠프 기간에 이루어진 커리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제 경험과 이력을 자기소개서와 포트폴리오에 녹여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틀 안에서 일했다면 지금은 큰 틀을 이해하고 내부에서 세세하고 치열하게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서비스 제작 과정을 직접 실행해보며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드는 것이 정말 힘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며 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에 많은 도움이 되고 프로젝트 일정 관리도 수월해집니다. 사실 이전에는 피그마를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고 실제 서비스 기획도 진행해본 적이 없습니다. PM 부트캠프 덕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툴을 다룰 수 있었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눈에 보여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개발자와 협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커뮤니케이션 이슈로 싱크가 잘 맞지 않더라고요. 부트캠프 프로젝트 때 사용했던 디스크립션 작업과 플로우 차트로 싱크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고 지금은 개발자분들도 아주 만족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PM 부트캠프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자와 협업해봤던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조만간 프로토타입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를 가지고 사용성 테스트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등 PM 부트캠프에서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실무에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부실한 국비 지원 교육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 캠퍼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체계적인 관리 같습니다. 패스트 캠퍼스는 출석 관리를 통해 매일 수강생의 성실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동일하게 프로젝트 간 상호평가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가 적어지고 모든 수강생이 프로젝트에 골고루 참여하게 됩니다. 또 프로젝트 시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팀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역량은 일반적인 학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넘어서 사용자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가 같은 세세한 고민은 배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패스트 캠퍼스 PM 부트캠프와 함께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나가면 여러분도 훌륭한 서비스 기획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끈기가 부족한 분들은 어디 소속이 되어 출퇴근하듯 교육을 듣고 팀원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 PM 카테고리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패스트 캠퍼스 온라인 강의로 실무 능력과 업무 스킬을 길러나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AI 분야와 PM 직무에서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고 싶습니다. 이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미래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나에게 패스트 캠퍼스는 디딤돌이다. 패스트 캠퍼스 PM 부트캠프는 제 커리어 전환기에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커리어를 꾸준히 발전시켜서 더 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